말씀하신 대로 시무식을 되면서 제 지인은 원래는 이제 청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1,5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5대 청년 뉴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나 상세한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5개를 말씀을 굳이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창업하고 취업하기 좋은 환경, 또 아이들이 주거, 결혼했을 때에 소위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그 주거복지 문제, 또 문화예술, 농업,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학이 4개나 있는데 청년들이 거기에서 상생해서 뭔가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청년 화랑 고도 커뮤니티라고 해서 청년센터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거 활성화시키고 또 성건동에 노후주택을 하나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크리에이터나 청년 창업자 실용 교육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주형 청년 상생 커뮤니티 센터, 또 청년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을 하는 플랫폼, 청년 이야기 마담도 활성화시키고 또 청년 희망 경제 프로그램을 해서 중소기업 청년 정보 공동으로 정립해서 목돈을 가져가게 하는 청년 가치 드림 프로젝트, 또 우리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우리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교통 희망 패스 같은 걸 통해서 교통비를 절감해주는 정책이라든가, 또 운영 자금, 시설 자금 같은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해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는 청년 창업 상생 로드 활성화, 또 이제 청년 문화예술 강좌에서 우리 청년 주관을 일상화할 계획이에요. 그 청년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또 청년 점포를 또 홍보를 하고 또 청년 문화예술 캠퍼스를 만들어서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청년들이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문제를 위해서는 청년 행복 주거 디딤돌이라 해서 저소득 청년들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거나 또 쉐어하우스, 저렴하고 쾌적한 하우스를 공급해서 함께 공동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라든가, 또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 패키지, 또 작은 결혼식 뭐 이런 것도 할 계획이고, 또 지역 대학의 상생 플랫폼을 만들어서 동반 성장을 견인하든지라든가, 또 전입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기업 유치 육성, 청년 인재 창출로 청년 인재 유치를 강조하는 경주형 상생 혁신 캠퍼스를 조성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5대 적정 시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야말로 경주에 살고 싶고 살기 좋고 그런 청년을 위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